이나니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갑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. 우리 앵커님께서도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셨나요? 아, 네. 저는 주말 사이에 정말 몰아서 한꺼번에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정말 재밌었죠, 그죠? 네.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이 우리 정서에는 조금 맞진 않지만, 그 총기를 사용하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세계 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죠, 그죠? 사실 그게 이제 생존 서바이벌인데,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딱 맞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, 오늘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수익 구조를 빨리 좀 순환해서 만드는 그런 어떤 구조의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, 지금 사회에서도 1% 안에 들어야만 어떤 상위 클래스가 되듯이 주식시장에서도 1% 안에 드는 종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1% 안에 드는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반드시 세력 종목이어야만 그 1% 안에 든다라는 거죠. 사실 지금 2천 개 종목이 있는데, 그 종목들 중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종목은 1%에서, 1%면 거의 한 200개에서, 다시 그 200개 종목에서 5%에서 10% 내의 종목들만 움직이니까, 평균적으로 그날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핫하게 움직이는 것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종목들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지금 버킷 스튜디오인데, 이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2연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쇼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매매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. 사실 이 버킷 스튜디오가 이렇게 관련성이 있게 된 부분은 거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 이정재 씨가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15%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주주의 어떤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요. 사실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은, 이 기업은 사실 영화를 좀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었죠. 그죠? 여러분 잘 아는 480만 관객을 동원한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, 뭐 410만 관객을 동원한 뭐 건축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. 사실 또 쇼박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. 이게 2017년도인데 뭐 거기 10억을 투자한 그런 흐름들에서 움직이는데, 오늘 이 매매 방법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,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이 5일선 기준으로 항상 파동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했던 그 가격 라인에서 과거의 상승 5파에 관련되는 그런 비율 기준이 아니고요. 지금은 30%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보통 한 두 배, 세 배였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상한가를 두 번 쳤다라는 것은 살짝 한 세 배였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지금 이 자리에서도 최소한 20%에서 많게는 30%, 10%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아침에 무턱대고 개입을 뜬다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,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반드시 1분봉을 보시고, 1분봉의 어떤 흐름에서 201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, 물론 시간도 있습니다. 하단부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밑꼬리 공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만끽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. 사실 매매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죠. 그죠? 그래서 여기에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재미가 없다라는 이런 공통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.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지 않겠나,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차분하게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